배고프지? 어? 배고파. 어? 배고파. 버리고 올게. 밥 차린다. 버리고 올게. 밥 차린다. 어? 밥 차린다고. 아니 뭐 딱히 이렇게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 대화가 맞아. 별로 없어요. 그래. 재밌다. 되게 건강식이다. 건강식. 와. 채소. 약간 샤브샤브.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 그래도 저녁은 이렇게 좀 이렇게 차려주시는군요, 이렇게. 네네. 네. 뭐 해줘? 전선. 어? 갖고 와. 야, 대단하시네. 이제 안 보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연결해. 어디로? 식탁 위에 있는 거. 여기로? 진짜 멀티탭만 봤어. 어, 멀티탭을 하지. 뭐야? 연결만 했는데? 뭐 안 눌러도 돼? 켜. 어? 저 이거 하이를 해놨네. 켜놓은 거잖아, 지금. 에? 켜놓은 거잖아. 응, 켠 거야. 맥스지. 어, 드디어. 첫 터치인가요? 예? 켜놓은 거잖아. 응. 그래, 그래. 맥스지. 그래. 하는 거야. 어? 야, 이거 뭐예요? 아, 아, 아 뭐야? 이게, 이걸 밀착으로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밀착이야? 중학교 때부터 봐가지고 성향을 잘 아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알겠지. 아유, 건강식으로 해서. 이거는 찐국인가요? 그치, 이거 건강식이야. 밥 안 먹어도 되지. 밥 안 먹어. 어. 탄수화물 굳이. 점심 못 먹었어. 점심? 점심 못 먹었어. 사감 선생 같아. 점심? 점심 뭐 그냥 간단히 먹었지 그냥. 눈을 깜빡 눈을 피하는데 간단히 먹었지. 눈을 깜빡 눈을 피하는데. 맛있는 거.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내가 이게 이렇게 신경 쓸 거 아니까 또. 점심 뭐 그냥 간단히 먹었지 그냥. 간단히 뭐. 간단히 그냥 뭐. 후다닥 먹고 시간이 없어 간단히 아니, 먹었어. 표정 이상하네. 왜 뭐. 간단히 뭐. 간단히. 간단히 뭐.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히 그냥. 뭘 먹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 간단이라고 그래? 어, 무서워. 아니, 간단히 먹었다고. 아, 그러니까 나한테 한 소리 들을게 봐도 말 안 하는 거지. 아니? 뭘 들을 게 뭐 있어. 시간이 없는데 그냥 밥 먹은 건데. 아이고. 다른 잔소리는 전혀 안 하는데 약간의 지병들이 당뇨 전 단계고 막 이러니까 그쵸, 지방간 있고. 그러니까. 진짜 한 번도 술을 안 먹으니까 술집 갔다가 늦게 들어온다, 12시 넘어 들어온다, 새벽 2, 3시에 들어와도 한 번도 언제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건강과 관련해서만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잔소리를 하는 게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프면 나중에, 제가 돌봐야 되니까. 되게 굉장히 강조하시네. 돌보긴 할 거네. 와, 이거는 너무 숨죽으면 맛없어. 아, 저것도 국물 없이 그냥 찜으로. 네, 네. 건강 밥상이네요. 아이, 골고루 담아, 골고루. 밑에 어? 숙주까지. 단호하셔. 아무 맛 없어도 먹을만 하지? 왜 맛없어? 맛있어. 아니 소스를 이렇게 찍으셨는데 찍는데 남편은 조금 소스를 줬어요. 아유 버무려서 그냥 초딩 입맛인데 저 정도는 해줘야지. 또 소스 맛으로 먹는 거야 저거. 이게 맛있어요. 근데 뭐 워낙에 건강한 재료들이라서. 근데 맛있어. 그건 먹게 하죠. 그 정도까지 못 먹게 하면 집에 와서 밥을 안 먹을 것 같아. 집에 와서 밥을 안 먹을 것 같아. 애들은 식성을 엄마를 닮았네. 네, 완전 그 다행이네. 우리 오연수 씨 이렇게 크게 잔소리할 게 없겠어. 뭐 애들도 그렇게 속색이지도 네. 않고. 언니는 뭘 먹어도 좀 우아하시다. 그러게. 소스 없이 저것만 먹기가 사실 진짜 쉽지가 않은데 어떤 맛인지 그려지는데. 나 너무 피검사 깨끗하게 나와서 기분 좋아. 나는 아마 엄청 더러울 거야.
싱겁게 먹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어우. 어우. 드세요, 뭐. 왜. 간절히 생각나실 텐데. 드셔야지, 뭐. 어머! 정말? 누가 술 드신다는 거예요? 어? 제가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거 딱 한 가지가 술이에요. 술을 드신다고요? 와인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와인. 어. 이제 와인도 명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좋아해요. 아, 보통 뭐 어떤... 쉴드 불가해요, 형님. 쉴드 불가. 그럼 어떻게 사람이 몸에 좋은 거만 먹고 살아? 이제 처음 웃네. 아, 킹보더니 처음으로 웃으셨어. 표정이 드니 이제 처음 웃네. 피검사 결과라. 그럼 어떻게 사람이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아? 내 말이. 내 말이. 나는 가끔이잖아. 나도 가끔이야. 이렇게 한 잔인데. 그래. 그럼 나도 먹을 때 한 잔이지 뭐. 해봤자. 오빤 병이 있잖아. 야야야. 뭔 병 있어,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약을 먹잖아, 약을. 고혈압이 고혈압. 다른 병이 생기기 전 조심해야지, 그런 병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좋으세요? 시간이 빠르다, 벌써. 오빠, 순식간이야. 우리 애가 23살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아니, 쟤네 대학 보내면 다 끝난다 그랬잖아. 아니, 자식은 죽을 때까지 어. 다 그때그때 고민해. 끝날 뭘 끝나, 씨. 계속. 아유, 정말. 오빠, 가자. 소화시킬 겸 나가자고. 소화시킬 겸 나가자고. 우와, 감동이다. 아, 아주 뭐 그냥 24시간 내내 건강을. 사람 하나 살립니다, 어. 제가. 그러니까 먹고 바로 또 그제 나가야지. 아... 소화시킬 겸 나가자고. 응? 자꾸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아, 일단 설거지를 좀 하고. 그래, 몇 개 된다고 그래. 어? 준비해. 어? 뭔 준비를 해? 설거지 할 테니까 금방 준비하라고. 뭘 준비하냐고. 혼자 오신 거, 혼자? 빨리 와! 아유, 알았다고, 간다고! 아유, 알았다고, 간다고! 그래서 차차에 와서 운동이 되냐? 무슨 축지법을 쓰나, 씨. 겁나 빨라. 근데 우리 지창이 배가 조금 나왔네요. 아, 우리 지창이 오빠 진짜. 나이 먹고 배 안 나는 사람이 김국진밖에 못 봤어. 김국진밖에 못 봤어, 진짜로. 김국진, 이윤석 빼고는 다 배가 나왔어요. 밥 먹고 이렇게 소화시키면 얼마나 좋아. 어? 어? 또 밥 먹으면 또 식곤증 쫙 오잖아. 또 잠깐 또 자주는 것도 또. 아이고, 밤에 자. 왜 지금 초저녁에 밤에, 자. 밤에 자지. 밤에 당연히 자는데. 이렇게 걷고 딱 씻고 자면 개운하잖아. 보고 있어? 가고 있지. 아유, 아주 뭐 코치처럼 냉혹하네. 맨날 내가 맨날 앞에 가. 어? 오빠가 앞에 가는 걸 본 적이 없어.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너무 좋지, 소화되고. 아유,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아이고, 도관이, 아이고, 날씨도 도관이야. 딱 좋네. 아이고, 아이고. 그냥 두고 가네. 야, 넌 거기서 주저앉든 말든. 앉아 있어. 난 한 바퀴 더 얼굴 보고 올 테니까. 속력이 안 줄어. 와. 들어가 그럼.
그렇게 걸은 것만도 용하다. 가자, 집에 가자. 집에서 뭐 하려고? 어? 집에 가서 테레 봐야지. 집에 간다. 무릎 꿇고 앉으세요. 이쪽 바르고요? 응, 이쪽 바르고. 많이 해봤다며 왜? 아니요, 항상 몰라? 저희가 매번, 매번 너무 많이 변동돼요. 매번 다르지? 다르지. 어깨. 그놈의 틀리지, 다르지. 나는 왜 맨날 그걸 모를까? 저는 영계국어를 해요. 나는 왜 맨날 그걸 모를까? 그냥 일단 다르지로 해, 그럼. 무조건 틀리지를 하지 말고 무조건 다르지로 해. 저렇게 지적하는데도 왜 못 고치는 걸까? 다시 발 유연하시다. 야. 야, 진짜 유연하시다. 내쉬면서 시선. 와, 쭉쭉 늘어나시네. 와, 진짜 유연하다. 와. 정석을 보여주시네. 호흡 내쉬면서 어깨 내려서 상체 살짝 들 수 있으면 드세요. 엔 발 밀어서 컬. 컬. 그렇죠. 이제 이걸 오빠가 하니까만. 그럴까요? 아니 계속 해야지 왜. 아니 나는. 하다 말아. 자기 복잡한데 네. 이거. 그렇죠. 원래 만들어 있어. 네. 핸들에다 여기 슬라이스 올려주시고요. 골반 세워주세요. 골반 세워서 맞아요. 그래서 둥글게 마는 거예요. 둥글게 고양이들 기지개 피는 것처럼. 네. 저도 등허리 여기를 더 올려야 돼. 어 아직 가시면 안 되는데. 아, 아니요. 네.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요. 맞아요. 네. 그다음 발 그대로 두시고요. 이거 오리 엉덩이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오리 엉덩이. 그렇죠. 앞에 보세요.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시선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요거 내려가야 돼요. 여기 내려가야 돼요. 여기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발 바꾸셔서. 아이고. 둥글게 말아서 오세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쭉 슬라이드 민다고 생각하세요. 어깨 힘 풀고 다리에 힘이 있어요. 다리. 엔 다시. 안 내려가는 거야. 고양이 자세. 응. 이렇게. 고양이 싫어해. 엔 다시. 얘 들어 올리세요. 더더더더더. 아니 반대로요. 얘를 살짝 내려. 떨어뜨려야 돼요. 에 다시. 여기 둥글게 말아야 돼요. 이렇게. 네. 괜찮으세요? 엔 위로 올라갈 때 키 커지세요. 엔 오픈 앰플리에. 엔 업. 엔조이고 엔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살짝 다리 턴아웃 해보세요. 다리 턴아웃 엔조이 그렇죠. 엔 오픈 앰플리에 엔업 엔 딱 조여주시고요. 네. 발 포인트 해주세요. 초보들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손은 고관절 옆에다. 아, 이렇게요? 이렇게 맞아요. 호흡 들이 무릎을 꿇으셨으니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오픈. 자 이제 꽃게가 한 마리 나올 거예요. 엔 그대로 위로 올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꽃게 나올 겁니다. 밀린다 밀린다. 아 이게 균형이 아 그러네. 균형이 없구나.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갔지 마 얘랑 갔지 마. 어 연손이 쪽으로 넘어가겠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한 번 가고는 다시는 안 갈 것 같은데 느낌이. 헐, 스코, 아치 그대로. 그렇게 끝까지 올라가세요. 오. 허벅지 조여서 시선 여기 보세요. 네, 좋아요. 와. 아치. 근신사바, 근신사바, 오이테, 우다사이. 엔, 걸백. 호흡 내쉬면서 턴. 자세가 너무 예쁘다. 아까 무용 전공한 사람처럼. 엔 아치 발 밀어서 컬. 입으로 돌리시는 것 같은데. 맷돌 돌리기 같은데. 절대 손으로 핸들을 돌린다기보다는 몸을 쓰셔야 돼요. 1500사공도 아니고 이렇게 배를 지어. 이렇게 맷돌 돌리는 게 아니야. 젖혀보세요. 호흡 내쉬면서 그대로 아치. 이때 요거 더 펴서 요렇게 으아. 에이 눈이 그대로 눈이 위로 간다는 건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에이. 아니라 얘가 너무 멀어요. 내 아, 팔이 가보세요. 그렇게 길지 눈이 둥글게 둥글게 다시 시선 멀리 보세요.
너무 거북목이다 오빠. 골반 둥글게. 그렇게 안 되나? 이거 안 돼. 여기 오빠 여기서부터 말하라고. 앤 아치 기다리세요. 김밥도 아니고 뭘 말아서 그러시. 팔 먼저 피시고 오른팔 피세요. 시선 여기, 시선 여기, 시선 여기. 한 번 더요. 앤 시선 저쪽 앞쪽 봐주세요. 팔로 팔 이렇게 쳐야 돼요. 앤 팔로 올라오세요. 더더더더더더더 그렇죠. 끝까지 끝까지 더 오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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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도 여기가 지금 얼얼해가지고 걸을 때 이게 내 다리인가 맞나 내 다리가 맞나. 근데 진짜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이 이거는 그냥 뭐 알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근육들이 놀래가지고 너 왜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항의하는 것 같고. 아 이제 끊어야죠. 제가 데리고 가야죠 억지로. 전 도망가야죠. 동상이몽입니다. 야채 좀. 야채. 식당에 이제 납품하는. 뭐 사야 돼? 우와. 야. 샐러드 하는 거랑. 아 수입 며칠 파는 데가 따로 있네. 어? 수입 며칠. 아, 수입 야채. 아, 그러네. 여기 좀 많다. 여기 많다. 여기 많은데? 어? 뭐 줄까? 사장님, 이거 엔다이브 몇 개씩 파세요? 어? 엔다이브가 뭐지? 뭐야? 이게 오빠 고혈압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아, 이름이 엔다이브야? 혈액계서, 어, 엔다이브. 엔다이브. 하지 마. 100g에 2,500원 하신다. 100g에 몇 개 달릴까요? 100g이 더 넘지 오바. 두 개 정도 하시면 안 될까요? 두 개, 네, 두 개 포장해 드릴게요. 두 개 주세요. 5,000원 하신다. 네. 엔다이브는 여기 계신다 오바에. 또 다른 거는 저거랑 샐러리도 하나 주세요. 샐러리가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이거. 네네. 바질 있어요? 바질 있지. 네. 바질 나와라 오바. 바질 여기 있다 오바. 바질 얼마큼 할까요? 얼마큼? 봐. 명품 드릴게 명품. 야. 얼마치? 네 그렇게만. 이 정도? 네. 어. 또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국산이 등장했는데. 그 있어요 집에 아직 어떤 게? 그 오래간만에 국산이 왔어. 얘 뭐예요? 새끼 깻잎이에요? 아, 그거는 시소, 일본 시소. 깻잎. 시소? 시소? 어, 그건 이제 횟집에서 밑에 까는 거 있잖아. 고기다, 고기다. 어? 야. 오, 야. 고기. 어, 고기다 이제 고기. 오, 맛있겠다. 와. 와, 고기 좋다. 손지창 씨가 앞장섰어, 지금. 아, 수입 며칠 파는 데가 따로 있네. 맞아. 수입 며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가 좋아요? 오늘 뭐 토시 쌀도 괜찮고요. 업진 네. 쌀도 괜찮고. 아니면 기름기 적은 거 원하시면 뭐 치마 쌀이나. 저는 골라봐. 일단. 야 삼겹살도 있고 꽃목살 아우 일단 업진살 하나 주세요. 아. 그리고 새우살 하나. 그럼 낸 것 같아. 살치살. 오. QR 코드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습니다. 이제 입장시키는 거. 어떤 게 좋아? 이게 더 괜찮아. 어 신중하시네. 화소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스팩 같이 넣어드릴까요? 옵. 깻잎도 하나 주세요. 이거. 이게 얼마예요? 얼마 정도예요? 260g? 한 장 더 드려요? 두 개만 더. 두 장 더 드릴까요? 오, 야야야. 아, 기가 막히다. 고마워. 아, 신난다. 텐션이 다르죠. 무슨. 고기쇼, 고기쇼.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보는 것만으로도. 이거 샀으니까. 어. 오케이. 올라가. 자, 지금. 저긴 진짜 넓구나. 크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야? 아! 이 사람이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아. 좋다. 와. 있어? 응? 어? 와인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아니 손님 오잖아. 근데 뭔데? 아 그거? 아니 나는 안 살려고 했는데 손님 오니까. 아니 그 손님 핑계로 둘이 각자 안 사오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추가진 정도. 벌꿀 아저씨 일로 오세요. 아니 추가진. 아유 벌꿀 아저씨. 추가진 정인데. 아니 이거는. 아니 벌꿀 아저씨. 뭐 저 손 꽉 잡은 거 봐. 뭐. 이게 아니, 그냥 어린이들 아니. 먹으라고 놔두고요. 야, 발가락이 무겁다. 왜 이렇게 저속으로 가고 있어? 아니 추가 증정. 오, 야 이. 어? 봐봐. 진짜 여기 야. 맨날 먹던. 야. 아니. 조그만 거. 야 이거 미니 사이즈야 미니 사이즈. 손모가지 묶어놓고 그냥. 아 미니 사이즈인데. 자, 덥다. 옷 좀 갈아입고 이거 정리하자. 예. 너무 더웠지. 자. 옷 갈아입고 일단 놔둬. 어. 손 좀 닦고. 와. 옷 좀 갈아입고. 고기부터. 아, 그러고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시네. 어? 고기. 고기는 따로 저기다 갖다. 아마 이런 것도 이제 좀 세세하게 잘 다뤄야 돼요. 손상이 가니까. 아, 언뜻 보면 꽃꽂이 하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나 지금 장갑을 반대로 낀 거 아니야? 나 지금 장갑을 반대로 낀 거 아니야? 왜? 바보다. 이걸로 하면서 이걸 이렇게 잡고 장갑 바보 반대로 꼈어. 나 좀 밝힐까? 진짜 크다. 와. 이거 손이 빨라요. 손이 아, 빨라서. 그래요? 와. 와. 아이고 얇아라. 말이? 말인가 보다. 고기, 야채 말이 같은 거 좋죠. 고기 말이. 미나리랑 홍심 채를 넣었어. 이야, 대박이다. 와, 너무 맛있겠다, 이거. 무염. 무염이야? 아까 거기서 꽃 주셨잖아. 활용 정정. 와, 와 꽃장수까지. 대박이다. 힘이. 내장이 다 튀었어요. 지적사항. 아, 그건 내가 할게. 응? 아, 그건 내가 할게. 그래, 최선을 다해서 저 정도면. 상 좀 펴놔. 상? 테이블 세팅. 세팅을 하면 되지, 내가.
그러네. 어. 엄청 정확하게 하잖아요. 칼갈기가 이런 것도 잘하죠. 정리. 어. 와. 이런 것도 잘해. 어, 테이블 세팅. 가지런히 놔지지가 않아. 웬만해서 자꾸 벌어져. 됐다. 옷 걸고 이쪽으로. 야. 자. 구워보자. 그릴. 오, 그릴. 와. 으쨔쨔쨔쨔. 응? 으쨔쨔쨔쨔. 뭐지? 뭐하시나? 운동하시나 봐. 뭐해? 어? 허리. 어? 창고에 있던 짐 빨리 정리하려고. 좀 쉬라니까. 아유, 쉬기 쉬는 거지 뭐. 으쨔쨔쨔쨔. 뭐 있어? 어? 아이 무거워 무거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이걸 왜 지금 오늘 쉬지도 않고 이걸 왜 풀어? 왜 뭐 이렇게 많아? 어, 어떻게? 어. 와. 언제 쪽 집이야 그러면? 미국에 이제 7년 살았고 마지막 가서는 다 그냥 때려놓고 막 그냥 대충 넣어서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는구나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이제. 아이고야. 이거.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는 안 빼볼래. 어. 우와. 좋아하는 거 시켜야지 뭐 그럼 어떡해. 어, 뭐야? 야. 즐거워하잖아, 즐거워하잖아. 저렇게 웃으면서 정리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요. 뭐 그걸 보고 있어, 지금. 뭐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요. 뭐 그걸 보고 있어, 지금. 저 정리하려니까. 우와! 어머, 옛날 그 캡북, 와. 우와! 젊으셨네요? 누가요? 제가요? 네. 아. 우리들의 듀엣 결별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우리들의 듀엣 결별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주말. 일요일엔 농구장서 살아요. 요즘 허재영께 한수 배우죠. 어머! 미치겠다, 진짜. 옛날 기사가 꼭 저렇게 났어. 네, 맞아요. 주방용품이나 빨리 보세요. 아니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 애들 것도 있구만. 진짜 애기 때 너무 귀여웠네. 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아, 집에서 찍은 건 다 내복이야. 귀여워. 이거 옛날에 애들 크리스마스 때 산타 온다고 문 앞에 걸어주던 거. 한번 맞아 그때 기억나. 성민이한테 쓰레기 준 거? 말 안 들었다고? 네? 말 안 들으면 너 산타가 쓰레기 집 갖다 준다. 안 믿어. 그래갖고 내가. 선물은 따로 있었고. 쓰레기 줬잖아. 쓰레기를 포장해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놀라는 거야. 너 거 봐. 그때 엄마 말 안 들어갖고 산타가 쓰레기 줬다. 자기 말 잘 들어야겠대. 짓궂으시구나 좀. 사실 너무 재밌네. 버릴 걸 여기다 넣고 다 빼고. 어 역시 다 빨아야겠다. 와 빨래는 또 바로 세탁기로. 와 이것도 넣는다 그러면? 진짜 잘한다. 와 짱이다. 이분 진짜 대단하네. 부사찜 센터에서 일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실력인데.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하고. 와, 진짜 정말 잘하신다. 장씨 대단하다. 와. 와. 진짜. 어? 저건 뭐야? 응? 호두를 견과류. 아, 소분하는구나, 소분. 네네네. 아. 저걸 소분해서 아하, 갖고 다니려고 그러는구나. 어디 갖고 다니려고 그러는구나. 아. 야, 정말. 아, 언니 간식인가 보다. 소분하는구나, 소분. 아. 네네. 오빠 이거 봐. 오. 오. 오.
출장할 때 가서 먹을 간식 포장해 놓게. 야. 공기 접촉을 안 하니까 안 상해. 진공팩보다 나.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 과자 먹지 마, 콜라 먹지 마. 귀요미네, 귀요미. 하루 하나 꼭 먹어. 옛날에 캐나다 갔을 때 여기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따 그러면은 볼 거 보고. 전화해. 한 시간 뒤에 만나? 한 시간 후에 만나.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 한 시간. 여기 앞에서? 한 시간? 어. 오케이. 아이, 워낙 또 패션 쪽으로 또 이제 뭐 감각이 있으시니까. 어머. 응? 아. 꼼꼼하시네요. 야. 옷도 되게 조용히 보신다. 무슨 뭐 시끄럽게 봅니까 그러면? 아니 막 입어보고 이거 사이즈 있어요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혼자 조용히 딱 대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 어딜 가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스포츠웨어 또 저기 들어왔네. 지창 씨는 또 이제 이런 쪽이구나. 뭐 몸에 대보고 이런 거 안 하고. 수고하세요. 네. 어? 아니, 딱 보고 없으면 그냥 바로 저는. 네. 스포츠 매장을 주로. 스포츠 매장만 가시네. 어? 네, 혹시 요거. 야, 그래도 또 농구 네. 마크가 들어간 걸로. 어, 예쁜데? 오, 귀여워, 밑에 디테일도 있고. 요즘 애니 빡시하게 유행이잖아. 이거 혹시 다른 색도 있어요? 블랙으로는 라지 사이즈. 흰색이 난데. 흰색이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와이프들은 참... 또 관리 안 된다고 또 진한 색 사라 그러죠.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진짜. 잠시만요. 뭐지? 응. 어디야? 응? 3층에 좀 와서 봐줘. 알았어. 오늘 또 바로 가시네. 이야. 잠시만요. 네. 오, 뭐가? 응? 뭐가? 이게 나. 이게 나. 얘는 차라리 그게 나. 흑백이니까. 어. 얘 볼까? 응. 어. 괜찮아. 이제? 응. 알겠습니다. 됐어? 응. 그거 물어보려고. 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보, 여보. 여보. 어머, 어머, 진짜 갔어. 그리고 가. 갈아입은 거 안 보시네. 어? 왜 이렇게 전화하실까? 어. 어디 있어? 1층. 1층에 어디? 무슨 매장? 내려와, 무슨 매장? 내려오면은 무슨 매장? 보일 거야. 한 시간 뒤에 만나? 한 시간 후에 만나. 여기? 여기서? 내려왔는데 안 보이는데? 내려왔는데 오, 1층인데? 우회전. 아, 우회전? 아. 어, 한 시간 안, 못 채웠네. 근데 쳐다도 안 봐, 정말. 노룩. 여기는 무조건 노룩이야. 약간 그 비밀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아까 여기 보다가 오빠 전화 와서 올라간 거야. 남자 게 이쪽인가? 여기는 남자 거야, 여기 있어. 아, 네네.
남자 거로 가야죠, 저 또. 남자 건데 이거. 남자 건데 이거. 어? 어? 남자 거야? 어머! 뭐 사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 마음에 드는 걸 미리 봐놨네, 언니가. 맞았네. 남자 건 이쪽인데 내가 입어보려고. 남자 거를 입어볼. 남자 옷 좋아요. 남자 옷 저 골라주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약간 감동이었는데. 감동 파괴. 내가 입어보려고. 남자 거 입어. 알았어, 왜 남자 거 입어? 입어봐도 되나요? 입어봐도 되나요? 어머 어떻게? 어머 저런 말투를. 남한테는 엄청 친절해. 저런 말투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이었어. 남한테는 엄청 친절해. 혀 짧은 소리 처음 들어봐. 나야? 누가 봐도 되나? 오키 오랜만에 들어보네, 오키 오랜만에 들어봐. 아니 근데 저 기창 씨, 근데 그거 서운하지 않아? 원래 그런 거 좀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 근데 뭐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케이, 아무리 오케이. 예전에는 오케이. 사실 뭐 싸우기도 싸웠지.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안 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바뀌는데 굳이 자꾸 그렇게 맞아. 하면 자꾸 싸움만 나고 그러니까 언니부터 한 거지. 오케이. 근데 가끔은 애교도 부리고 하세요? 네, 뭐 그냥 입어봐도 되나요?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그러진 않나요? 야, 오키는 안 해. 야, 오키를 왜? 아유.